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인 등 각계 인사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향한 사실규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가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불법 사찰 논란을 선거에 활용하는 신종 정치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내근에도 시 프레시안 박호경,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찰보고서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이 발견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한 사찰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설명으로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형준 전 수석이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민주당은 곧바로 공격에 들어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MB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목적에서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생산하기조차 두렵다며 독재의 경계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의 일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박 교수에게 사찰에 대한 소명을 촉구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사찰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빼앗긴 당사자로서 청와대 실세들이 불법 사찰을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고 박 교수를 겨냥했다. 특히 MB 정권 창출이 1등 공신이자 국정원 불법 사찰이 있었던 MB 정권에서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홍보기획관 등 핵심 요직에 있었던 박형준 후보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불법 사찰을 일삼아온 낡은 정치 세력을 걷어내고 중간 없는 정권 청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연일 메가바이트 정권 불법 사찰을 두고 박 교수에게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중, DJ, 노무현 정부 임기까지 포함한 전수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맞서고 있다. 박 교수와 함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박민심 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까지 올라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는 지난 16일 박재원 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며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 도청의 실상을 공개하라며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정원의 감청장치 20세트를 활용해 여야 정치인과 대화된 등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고 있는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밝혀졌다며 당시 서울지검 특수일부 주임검사로서 신권 전 국정원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연한 법원 판결까지 있는데도 진보정부 국정원은 깨끗했고 보수정부 국정원만 더러웠다며 국정원장이 선거 앞두고 야당 때리기 선봉에 선 것이다며 국정원이 불법 사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정치 개입이지만 과거 사찰 정보를 국정원이 선택적이고 단파적으로 악용하는 것도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후
남북 정상회담했다고 징역형까지 받은 사람이라며 이런 박지원 씨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장에 임명했고 박지원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분명히 노림수가 있으리라고 봤는데 이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가장 심했을 때가 박지원 원장이 DJ 정부 핵심이었을 때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불법 사찰이 메가바이트 정권 때만 있었고 DJ 정부 때는 없었다라고 정부위에 보고한 거 아닌가라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일 앞둔 지금이다. 국정원에서 불법 사찰 의혹을 꺼낸 것은 명백한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교수 측에서는 이 같은 MB 정권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후보자 본인도 전혀 아는 사실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선거 공작을 펼치는 것이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 마수토론에 나선 박 교수는 이례적으로 비전 발표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 대통령이 만든 당안도 후보를 내고 선거 공작으로 저를 흠집내려고 한다며 국정원 불법 사찰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공작하는 것을 부산시민이 제일 싫어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